위궤양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위궤양을 놔두면 위암이 되느냐. 궤양은 대단히 위험한 병이 되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위나 십이지장 궤양으로 진단된 환자가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음식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외과의 김정구라고 합니다. 위 십이지장 궤양이라는 병은 활동성 염증으로 인해서 위에 그 네 가지 층이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점막층과 점막 하층이 결손된 병을 위 십이지장 궤양이라고 하고 보통은 통털어서 소화성 궤양이라고 말합니다. 위 십이지장 궤양의 원인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입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 등 염증, 항염증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고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흡연이 위 십이지장 궤양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복부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 흉골 아랫부위, 우리가 보통 오목가슴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오목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고 그 통증의 양상이 타는 듯한 느낌도 하기도 하고 쓸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난다고도 합니다. 통증이 심하면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문제는 이런 복부에 있는 통증은 일반적인 위장관에 있는 질환하고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위 십이지장 궤양에만 특별히 있다라고 말하는 증상은 아닙니다. 네, 그 소화성 궤양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궤양과 관련해서는 자극적인 음식들, 특히 이제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 뭐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증상이 있는 경우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어요. 이미 위나 십이지장 궤양으로 진단된 환자가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은 당연히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음식이 되겠죠. 소화성 궤양이 대부분의 약물치료로서 쉽게 잘 낫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간혹은 여러 가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는 소화성 궤양이 잘 낫지 않는 경우고요. 그걸 우리가 보통 난치성 이제 궤양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8주나 12주 동안 네, 치료 기간에도 소화성 궤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천공이 생기기도 하고 또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나 혹은 내시경적인 치료로도 치료가 되지만 수술이 필요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을 때 궤양은 대단히 위험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위궤양이 위암하고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 위암은 암세포가 있는 병이고 위궤양은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조직결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가지 좀 고려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위암의 발생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과 또 위궤양이 간혹은 위암을 동반하고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질환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궤양은 잘 나을 수 있는 병이고요. 위궤양이 위암을 동반할 때는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한 거죠. 두 질환은 다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내시경은 위의 안쪽 부분, 점막을 관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위장관의 기능성 질환들, 운동성인 질환들, 또 특히 담낭이나 관, 그리고 소장에 있는 질환은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이 정상이라고 해서 뭐 내가 소화가 잘 된다, 아무런 병이 없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간혹 보면 이제 내시경 받는 것을 조금 꺼려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내시경이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하면 목넘김이 힘들다든지 또 내시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 내시경 등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찾으셔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시경을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을 막는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정책 브리퍼. 암 발생률 높은 위암. 예방법은 바로 주기적으로 이내시경을 받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위암검진, 위내시경 대상자부터 알아볼까요? 만 40세 이상의 남녀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암검진을 통해서 받는 위내시경 주기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고요. 검진 방법은 위내시경 검사와 위장조영술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겠죠? 나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10% 정도 비용이 발생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위내시경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